아니 그건 무인 거 같다. 이건 무인 거 같다. 엄마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It's a long time no see. 요새 좀 많이 바빠가지고 에? 변명하지 말라고요? 핑계대지 말라고요? 어찌라고요? 어찌라고요? 아! 바빴습니다. 아침 좀 합시다. 날씨 좋지? 나와봐. 진짜 나와봐. 노래 한 소절 부르고 싶다. 백구야.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진짜 별 보고 싶냐? 자, today's breakfast. 어제 먹다만 챙기쨍. 챙객쟁이랑 먹으면 되겠네요. 아! 와. 아, 이거 보세요! 뜨끈뜨끈한 흰밥과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요! 못 참겠지? 이 청국장은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그런 음식인데 아! 청국장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사갈 그 집을 이제 좀 지금 찾고 새 좀 많이 바빴어요. TV나 봅시다. 독립영화 그 제작 후원하시네? 나도 독립영화 준비 중이거든? Look at this weather. 자, 저는 지금 햇빛을 받고 있어요. 오우 씨. 냄새도 안 좋아. 자, 이제 it's a night time.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Long time no see. 네, 많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 남자들끼리는 한 잔 때리면서 한 잔 걸치면서 진짜 아껴 먹는 건데 This is King Juji. King Juji. 자니 워커의 King Juji입니다. 여러분들 자니 워커 알죠? 이 자니 워커사의 대중이 알고 있는 블로우보다 단계가 더 높은 킹 주지. 남자들은 약간 좀 뭐라 그래. 그 애니 막 좋아하시는 분 뭐라 그래. 원래 그걸 뭐라 그러지? 오타쿠. 근데 이 오타쿠 원래 일본 말로 매니아라는 거잖아. 매니아. 약간 좀 매니아들이 많아. 그래서 뭐 장난감을 모아둔 컬렉션. 뭐 옷 컬렉션, 시계 컬렉션처럼 저는 약간 좀 술 오타쿠예요. 양주 쪽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양주 마시는 남자들이 되게 남성스럽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킹 주지를 오늘 한잔 하면서 킹 주지에 알맞는 안주가 제일 중요해.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이거 보세! 이거 보세! 요! 에! 이 오동통한 오징어를 보세요. 이 오징어는 이렇게는 못 먹어. 메이네즈. 메이네즈랑 같이 오징어 먹으면 진짜 끝장나거든요. 이건 못 참아. 큰 주지. 안전해. 그래. 색깔 보여. 색감 지린다. 지려. 이건 지렸지.
속쓰려. 아! 기다려봐요. 어떤 분께서 굿즈를 해보자고. 이거 보세요! 홀스킹! 데일리 라이브!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앞집 백구. 에? 뭐 저 토킹, 푸드, 운동, 송타임까지 완벽한 목차. 아침 점호, 간장 계란밥, 운동, 토크, 그 다음에 노래까지 완벽한 목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입어볼게요. 이건 뭐 참아. 자꾸 카메라가, 아 이 앞에 카메라잖아. 카메라가 자꾸 앞에 가니까 요 놈을 그 얼굴 인식하는데 내가 얼굴이야. 아! 길거리에 딱 가면 이제 PTSD 느끼시는 분들, 네? 딱 길거리 가면 이제 저 보자마자, 길 가다가 나 보자마자, 저희 주먹은 가해자한테만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늘 여러분들의 편, 우리 편이다. 줄곧 있었던 얘기예요. 줄곧 있었던 얘기고 줄곧 터지는 일들인데, 대부분 남미, 뭐 유럽, 작게는 이제 미국에서도 뭐 바로 이제 동양 비하 사건들이 많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축구 선수인 메시 선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또 남미에서 BTS 우리나라 진짜 아유 국보급 분들이신데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했나? 아! 이게 맞아 이거? 그래요. 저 눈치 졌어요. 그래요. 동양인들 눈이 작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작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오는 역사가 그래. 멀리 내다봐야 했고, 에? 유전자가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어울리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뭐 몰라서 그랬다, 닮아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후진국일수록 좀 더 그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공감 능력 부재.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성행했던 이제 개그 소재가 바로 아프리카 부족처럼 이제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우가우가 하는 그런 코너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코카콜라 병 같은 거를 막 신으로 숭배한 막 이런 것들로 해서 막 코드로 삼았단 말이야. 우리나라조차도 그랬다.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왜냐? 이 문화적 공감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어떻게 들리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문화적 공감 형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됐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후진국일수록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데, 왜냐 지들만 웃기면 되거든. 남의 감정 상관없어요. 지들만 웃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양인들의 특성을 살린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니들이 웃기려고 재미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불쾌하다! 우리가 불쾌하다고 늘 말해왔고 늘 논란거리가 되어왔으면, 아! 언제 지성인이라면, 에? 아 미안하다! 제가 몰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금붕어야, 금붕어. 그냥 이거 딱 해가지고 왜? 이거 왜? 아 기분 나쁘대? 아 그쵸? 아씨 아 오케이 다음에 안 할게. 다음날 왜? 아 왜? 또 기분 나쁘대? 아 또 기분 나쁘대? 아 미안. 오케이. 내일모레 다음날 그거 그냥 찢으면 될 텐데? 내가 가서 찢어줄까? 그냥? 내가 무조건 불쾌하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초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중적으로는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사건 터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반응이 왔잖아요. 불쾌하다 하지 말라. 지금 우리 BTS한테, 사실 몇 분인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잘 몰라요. 그 랩몬스터님만 알아요. 하지만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예요. 내가 이제
방충석에 있었다. 어떻게 했냐 보여줄까? 이거 씨발! 죄송합니다. 너무 가격했죠? 저 밀정이라는 영화를 제가 우연히 또 이번에 봤거든요. 밀정에서 그 밀정이 놓쳐가지고 목소리 굵으신 배우분이 부하 직원을 혼내킬 때. 내가 뭐 방송 국장이야? 지나가다 그런 방송 봤어? 게 봤어! 미라 미라 미라! 배드! 뽑았다! 아니 이거 무기인 거 같다. 이거 무기인 거 같다. 바로 이렇게 혼내죠. 이건 뭐가지 파이어. 고마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브이로그를 보고 계실 많은 외국 여러분, Remind of this scene, thinking this kind of behavior would insult Asians. See? My dog is a ring. 자, 후식으로 요거트! 요거트 참치! 이 딸기 속에 건더기가 보이잖아요, 건더기? 이 건더기 씹을 때 그 오두둑오두둑 거리는 게 너무 좋아요. 요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꼰대! 꼰대는 무엇이냐? 자기 시대에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룰을 현 시대에 가져와서 울고구름을 가린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른이 먼저 자리에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냐, 어른이 술을 따라주는데 안 마시냐, 이런 것들이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라고 지적질하는 그 젊은 층들, 걔네들도 꼰대예요. 그럼 지금 자기 뭐 20대에 대해 하면서 막 버럭버럭 해가지고 내 앞에 올 텐데, 그럼 바로 사귀지. 정신 차려 임마. 형이야. 어? 꼰대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돼.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시대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세대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현대 흐름이야, 현대 흐름. 기성세대가 어떤 세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시고 저는 되게 높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 발전했던 과학 그 진도보다 지금 생활에서 진도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맥도날드인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인 이런 걸로 막 하시는데 막 계속 10분 15분 동안 헤매고 계신 거? 물론 배워야죠. 뭐 도와드려야 한다 아니면 뭐 무슨 정책이 필요하다 머무를 수 없어요. 그냥 어르신 분들도 배워야 돼 계속.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도 배워야 돼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는 법을.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상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과거 생각, 지금 생각만 고수한다면 이미 지나가버린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꼰대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로는 뭐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좀 뒤따라 이제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을 고수하게 된다면 그게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럼 그래 난 꼰대 할래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바꿨어요. 좀 더 젊은 세대층, 수개월 수년 전부터 되게 사람들 말을 기울이기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제 말이 맞았거든. 우리 회사에서는 마랑TV에서는 마랑이 말이 제일 맞았지만 이제는 다 직원들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꼰대라는 것을 인정하라 하고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질하는 것이 꼰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세상과 어떤 세상의 발전과 어떤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그것도 꼰대다. 10대도 20대도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말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올릴게요. 자주 올릴게요. 좀 바쁘더라도 그래도 진짜 자주 올리고 약속을 할게요. 약속해줘. How you like that?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그럼 내 맘 이제는 아끼고 싶어. 그러나 언제까진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그 사람 약속해줘. 아유 라이 땐